오래가기 하이라이트 함께 하시죠. 김수지 선수 오늘 1, 2번홀 연속 버디로 출발을 했습니다. 시작이 굉장히 좋았던 김수지 선수입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 홀에 김수지가 보기를 기록하면서 단독 2위로 내일 최종 라운드를 치르게 되는 이미정 선수인데요. 이미정 선수 오늘 보기 없이 버디를 6개를 기록을 했는데 전반에만 4개였어요. 근데 정말 저 상승세가 한 달 반이 이어진다는 자체가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꾸준하게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지. 상반기에 박민지 장하나였다면 후반기엔 이미정이 지금 딱 그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경기를 하면서 이동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컨디션을 유지하는 체력적으로도 정말 대단하다고 예. 봐요. 야, 이거는 정말 김수희 선수의 그런 그 적응, 순간적인 적응 능력을 보여주는 바람이 돌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예. 한라산도 뒤쪽에 있었고 내리막이고 그거를 정확하게 맞춥니다. 바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손이 에스퍼. 자, 그리고 정현주 선수의 14번 홀. 오늘 또 샷이 그래 주인공이었죠. 이게 오늘 정말 최고의 샷이에요. 예. 뭐 이만큼 좋은 샷이 어디 있겠습니까? 파5볼 들어갑니다. 나이스 이글. 송가은 선수. 송가은 선수도 경기 중반 들어서 굉장히 좋은 페이스를 보여줬는데 그렇죠. 마지막이 조금 아쉬웠어요. 이미정의 17번 홀. 여기서 한 타를 더 줄이면서 오늘 단독 2위로 내일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소미 선수의 마지막 홀 모습이죠. 타수 잃지 않고 단독선으로 마치는 장면이었고 제주에서 시즌 첫 승에 이어서 두 번째 우승을 노릴 수 있게 됐고 같은 조의 김수지 선수는 아쉽게 네. 공동 2위에서 공동 3위로 내려가면서 내일 최종 라운드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자, S홀 챔피언십 2라운드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상 커트라인 스코어는 2분파였어요. 2분파? 네. 예. 아, 그러면서 앞서 인터뷰했던 홍란 선수는 내일까지 경기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인터뷰에서 뭐 내일 보자고 얘기했으니까 예. 내일 봐야죠. 이소미 단독 선두, 이미정 단독 2위, 그리고 송가은 선수, 김우정, 김수지 선수가 공동 3위에 있습니다. 이기쁨, 장수현, 박지영 그 밑에 바로 또 추격을 벌이고 있고요. 지금 6언더파 선수들이 공동 9위입니다. 그러네요. 오늘 이소영 두 타 줄였고 오지현은 한 타를 줄였습니다. 이세희 선수가 오늘 네 타 줄였고 그러네요. 정경도 네 타, 정슬기도 네 타. 야, 하민송 선수가 또 오늘 일곱 타를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날씨 때문에 사실 오전에 한 선수는 바람의 영향 하나도 없이 플레이를 한 거거든요. 예. 오늘 점수를 좀 줄여야 되는 날이었어요. 반면에 박결 선수는 오늘 두 타를 잃고 공동 26위로 내일 최종 라운드를 치를 텐데 아, 참 순위 후반이 아쉬울 것 같아요. 좀 획득이 필요해요. 예. 이승현과 박채현은 3타씩을 줄이고 컷통과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분파에 걸쳐있는 선수들 아, 홍란. 야, 김효문, 홍란, 김유빈, 이주미 야 진짜 아슬아슬하게 그러네요. 컷통과에 성공을 했는데 일단 홍란 선수 뭐 또 예. 예선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대단해요. 또 하나의 또 기록이 만들어지네요. 그러면요. 예선 통과 기록이. 그렇죠. 또 재밌는 게 지금 2분파에 박민지 선수도 있어요. 박민지 선수. 네. 예, 이렇게 최종 라운드에 볼 수 있는 반가운 얼굴들까지 확인을 했습니다.